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30번째입니다. 자, 로마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지붕 위에 바이올린, Fiddler on the Roof라는 영화가 있죠. 원래 Fiddler라는 악기는 바이올린은 아닌데 뭐 바이올린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원래 원작의 제목은 테비에와 그의 딸들입니다. 테비에라는 유대인 아버지가 러시아 혁명 등의 그 외부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종교와 전통 그리고 가정을 지켜나가는 그런 이야기죠. 닥터 지바고와 함께 러시아 혁명을 배경으로 한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붕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삶에서 전통과 자존심을 지키는 선택받은 인간의 그 생존 의지를 함축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지붕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깥 환경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과 종교 위에서 안전하다라는 걸 지붕 위에 바이올린이 응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태생의 유대인인 샤갈, 마크 샤갈의 그림에도 지붕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샤갈의 죽은 남자, The Dead Man이라는 작품을 보면 지붕 위에 이미 죽어있는 남자가 바이올린을 켜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유대인이면서 독실한 유대교도였던 샤갈이 유대인들의 자존심이자 전통을 상징하는 지붕 위에서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이를 죽은 자로 그렸다라는 건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거예요. 저의 자의적 해석이긴 하지만 인간의 전통과 종교와 그것을 다 아우르는 그 선행체계와 지식체계들로 덮어씌운 인간들의 자존심이라는 그 지붕은 죽은 자들의 것이지 산자들에게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임을 샤갈이 그려낸 것은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래 인간은 스스로를 규합해서 한 지붕 아래에서 세력화되는 걸 금지당한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지붕을 만들고 그 아래에서 세력을 규합하여 하늘에 대항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당을 짓다라는 단어가 바로 그러한 인간들의 타락상을 잘 지적하는 단어예요. 그 단어는 에리테이아스라는 헬라어 명사를 번역한 건데요. 그 단어는 고용된 자라는 뜻의 에리토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이면서 이기심, 이기적 야심, 싸움이라는 의미의 에리테이아라는 단어의 소유격 단수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는 이기심에 근거한 무리지음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이해가 가세요? 무리가 지어져 있는데 서로서로 위에서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가 될 때 그 단어를 쓴단 말이죠. 무리를 짓기는 짓는데 진정한 하나됨을 목적으로 무리를 짓는 게 아니라 각 개체가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서로를 이용하기 위해 무리를 짓는 그런 형국이에요. 누군가와 싸워야 되는데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무리 져서 함께 싸우자는 거야. 그러나 너도 내 적이다 라는 것이죠. 그게 당 짓는 거야. 사도는 육체의 일이라는 걸 설명하면서 그 단어를 종종 쓰곤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0절 보세요.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여기서 당짓는 것이 똑같은 단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여기서 쓰인 단어들이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당을 짓는 건 현저한 육체의 일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일이 확실한 거예요. 영어성경 RSV는 그 단어를 마치 여러 당으로 나누어서 서로를 헐뜯는 당파 싸움의 의미로 그 단어를 번역했는데 그건 좀 가난한 해석입니다. 이 단어는 인간들끼리 당을 지어 싸우는 것 정도가 아닌 하나님과 인간의 대립 구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파벌 나누어서 싸우지 마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런 교훈 없어요. 인간들이 한 지붕 아래 모여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과신하며 스스로의 자존심을 걸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지음을 시도하는 것, 이걸 엘리테이아스라 그래요. 그것이 바로 당을 짓는 거예요. 그건 역사 내내 멈추지 않고 흐르는 인간 군상들의 일상이었어요. 특별한 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그냥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는 그 당을 지음이라는 걸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것이라고 명시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게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당을 짓는 걸 바로 그렇게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죄의 본질이요, 대표적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들이 사실은 죄를 짓는데 그건 다 하나님께 짓는 거죠.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인간들의 힘과 지혜를 의지해서 인간 무리의 대척점에 하나님을 세워놓고 그 하나님을 무력한 종이 호랑이로 만들어버리는 걸 엘리테이아스, 당지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한 지붕 밑에 무리지음이 진짜 공익을 위한 하나됨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하나됨이 아니라 각자의 이기적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무리지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내용을 다 함의하는 게 엘리테이아스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종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인간들 사이에 횡적인 하나됨을 자연스럽게 획득하는 그런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먼저 선행돼야 될 게 하나님과 인간의 종적 하나됨이에요. 거기서 횡적 하나됨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 말은 이합 집산의 자발성이나 주도권이 인간에게는 애초에 주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게 묵시 속 하나님 백성들의 존재 양식이에요. 인간들은 절대 스스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자기들끼리. 그러한 천국의 존재 양식이 제일 먼저 원시적으로 기술이 된 게 창세기 2장이에요. 24절 보세요.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경의 한 몸 사상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졌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놓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남자만 만들고 여자만 따로 안 만들었다니까요. 그 남자와 여자, 즉 최초의 인류가 한 몸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지금 한 몸이에요. 떨어져서 서로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각자 따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고 개체적 존재성이나 주체성이나 독자적인 영역을 챙겨 가질 수가 없어요. 집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성을 챙겨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담이 없이 하와가 사람일 수 없고 하와가 없이 아담이 사람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는 어떤 기준점으로서의 그 기호주의로 부름을 받은 집단적 존재예요. 당연히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교회는 개인의 성숙 정도나 됨됨이 등을 근거로 개별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집단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한 몸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함으로 이루어지는 한 몸이죠. 이 한 몸은 각자 개체의 어떤 됨됨이나 실수나 죄로 인해 멸해질 수 없는 한 몸이에요. 그런데 그 남자는 자신의 죽음으로 여자를 만들어내죠. 잠잔다는 건 항상 죽음을 메타포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자는 그러한 남자의 은혜 앞에서 나는 당신 없이는 존재할 수조차 없었던 그런 자입니다 라는 자기 부인에서 비롯된 순종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올바른 하늘의 하나됨이에요. 둘 다 상대방 앞에서의 자기 존재성을 부정당하는 그런 방식이죠. 하나는 상대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부정당하는 형식이고 다른 하나는 당신 없으면 나는 존재도 될 수 없습니다라는 자기 존재의 부정. 예,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 한몸됨은 하나됨은 서로서로 자기가 부정당하는 그런 존재 양식으로 한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하늘 백성들의 존재 양식을 예수님과 교회가 크게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종적인 하나됨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양식으로 횡적 하나됨을 이루는 곳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러한 하늘의 하나됨에는 오늘 본문에 당을 지음 안에 들어가 있는 이기심과 다툼이 배제되어 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어떤 공동의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향해 하나로 모인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됨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알곡과 가라지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하나됨 아니라니까요. 협동이라 그래요. 그냥 그거는 우리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른 데에 우리 교회 이름 내기 위해서 잘 협동하자 그러잔 말이에요. 차라리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됨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피조물됨을 올바로 인식하고 수긍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연합이 될 때 이루어지는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됨에는 지붕이 인간들이 세우는 전통이나 종교나 열심의 지붕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 지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으로 덮이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덮으신다 그러죠. 그걸 장막이라고 그래요. 지붕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인간들이 세운 전통이나 열심, 종교성, 선행 등의 지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장막이 덮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위로 무엇이 내려오나? 장막이 내려와서 그들을 덮는다 그러죠. 성경 전편에 여러 번 반복되어 나와요. 그 장막의 이야기는. 그래서 그 인본주의의 지붕이 벗겨지고 하늘의 지붕이 얹히는 거죠. 그게 하늘의 하나됨이에요. 그러한 창세기에 최초의 하나됨에 대한 부연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줘요. 창세기의 그 여자와 남자의 한몸됨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러니까 설명해주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에베소서 5장 22절 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는 아내를 교회로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됨은 순종에서 비롯된 하나됨이요 상대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희생에서 비롯된 하나됨이죠. 예수의 희생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가 되었고 하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복음의 내용을 올바로 인식하고 그 은혜의 샘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게 하나됨의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자기들의 인기와 명성과 힘을 증명하고 자랑하기 위해 하나가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부수시는 거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가 아닌 거예요. 자, 그들에게 요구되는 게 바로 앞장에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4장 3절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하나 된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죠? 그걸 지키는 거예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빌립보서에서는 사도가 어떻게 권면하는지 보세요.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다른 곳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까지 다 비워내고 너희를 살리지 않았니 이렇게 그 한 마음 그 마음을 품으라고 그래요. 강조해요. 하나 됨을 힘써 지키라고 그러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 됨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더 훌륭하게 여기는 그러한 것에서 나오는 하나 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죠. 하늘의 하나 됨은 자신이 은혜 앞에서 전적으로 무력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수긍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고백에서 성취되는 건데 그게 쉽냔 말이에요. 잘 안 되잖아요. 하나가 되고 싶어 하기는 해요. 그런데 전부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하나 됨을 추구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죄보다는 내가 조금이라도 낫지 않나라는 마음을 요만큼씩은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당지음이라고 해요. 에리테이아스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이 쏟아진다 그러죠? 그러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상태인데 거기에 진노와 분이 쏟아진다 그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의 하나 되려는 시도를 역사 속에서 부수고 흩으시는 거예요. 인간들 스스로의 자존심 챙기기를 흩어버리고 부수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역사인 거예요. 그걸 성도는 알아먹고 인간들은 못 알아먹어요. 끝까지 하나 됨을 추구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을 만들어서 역사와 공간을 초월한 하나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걸 새창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새창조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이들은 이 역사 속에서 자기 존재성과 주체성에 철퇴를 맞고 부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잠언 13장 24절 보세요.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초다리라는 말은 채찍으로 후드려 패다란 뜻이에요. 자식을 채찍으로 패지 못하는 자는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식을 미워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몬테소리나 프로이드가 들으면 큰일 날 소리죠. 이게 오늘날 교육 방법하고 정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애들은 패면 안 된다. 사랑으로 품어안자 그러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내용이 자식을 주구장창 두들겨 패라라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성경은 그런 식의 교훈, 자식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에 대한 그런 교훈이 적힌 책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자식 만들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채찍을 들 때 당황하지 말란 뜻이에요. 자식은 패서 길러라가 아니라니까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아버지는 뭐 해야 돼요? 자식에게 반드시 채찍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전혀 맞아보지 못하는 특별한 채찍이 등장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었더니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졌지? 맞는 거예요. 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안 내버려 둘 거야 그러죠. 굉장히 기쁜 소리로 들었죠 그거요. 돌아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지. 아니요, 아버지 역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고아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채찍으로 패서. 여러분이 창세기에서 보셨다시피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는 여자를 위해 희생한 남자와 그러한 희생에 대한 감사로 그 남자의 뜻에 순종하는 여자에 의해 성취되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부정되고 부인되는 가운데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희생에 의해 성취되는 연합을 모형하고 있는 거죠. 연합이에요 그게. 그래서 아담이라는 남자가 여섯째 날 잠이 드는 거예요. 인간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여섯째 날. 여자는 남자가 만들어지고 한참 있다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날짜 계산하고 있지 마세요. 오래오래 놔뒀으니까 나중에 에이구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니까 참 저렇게 외로워하는 거 아버지가 돼서 못 보겠다.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시간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한날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 여자 만들었다 그랬으니까 남자를 만들고 그 남자를 여섯째 날 죽이는 거예요. 잠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섯째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잖아요. 안식이죠. 일곱째 날이. 그럼 안식일 전날은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예수님 죽은 거예요. 안식 후 첫날 3일째 부활한 거고. 그래서 남자가 여섯째 날 죽는 거예요. 잠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구리가 뚫리고 그의 심장을 막고 있는 갈비뼈가 적출이 돼요. 아주 죽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신부, 교회가 탄생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둘은 한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한 몸 사상이에요. 성경의 한 몸 사상. 그런데 그렇게 한 몸이 되어라 라고 그게 이제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넘어가자마자 무슨 일이 생겨요? 분열이 생기죠.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사람끼리 너희들끼리 한몸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한몸 되려고 애쓰지 말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는 항상 이야기하죠. 너무 그런 거 애쓰지 말라고 안 된다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아주 초를 쳐가지고 시작부터 안 되잖아요. 뭐가 돼요? 여자는 남자를 타고 넘어가고요. 남자는 여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켜버려요. 금방 분열이 생겨요. 거기에 마귀라는 존재가 같이 손을 얹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하와가 아담 보고 선악과를 먹으라고 한 건 너 내 편 하자라고 하나됨을 추구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귀가 같이 손을 얹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귀를 딴 데서 찾지 마세요. 악마를 보았다? 마귀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마귀 못 보고 딴 데서 자꾸 악마 찾는 그놈이 악마예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 인간들의 힘을, 가능성을 여전히 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성을 챙길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세력을 다 마귀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뱀이 같이 손을 얹은 것뿐이에요. 걔가 다 뭔 일을 저질른 게 아니에요. 전부 마귀 탓쯤 하지 마세요. 지들이 마귀인데 전부 마귀 탓이에요 다. 그 김기동의 베레아 학파가 다 그거 아닙니까? 내가 보기엔 지들이 귀신인데 전부 귀신 탓이야. 감기도 귀신 탓, 치질도 귀신 탓, 부부싸움 해도 귀신 탓, 섭섭해도 귀신 탓. 아니요, 다 여러분 탓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마귀성. 그렇게 뱀과 여자와 남자가 한통속이 됐죠. 그렇잖아요. 한통속이 됐어요. 하나님 대척점에서. 근데 그 속에는 사실 책임전과와 월권과 다툼과 시기로 가득 차 있었잖아요. 이게 인간들의 당짓기의 실체예요. 이게
한 몸이 되긴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한 몸이 되긴 되는데, 서로를 향해서도 이를 가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당을 지었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 사두개파, 헤롯당, 로마. 여러분, 이 사람들 서로 다 원수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하나로 뭉치죠. 그렇다고 그들이 진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무리로 하나가 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죽이기 위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의 당직기예요. 그들은 그 후로도 하나가 아니었어요. 인간들의 당직기는 이렇게 감추어진 의도를 품은 저급하고 치사하며 더러운 하나됨인 거예요. 여러분, 왜 정치인들을 철새라고 그러죠? 여러분, 인간들에게는 사실 이념과 사상 같은 거 별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 유익과 체면을 따라서 이 당 저 당 옮겨 다니는 거예요. 제가 거기 있어봐서 알아요. 술 한 잔 먹으면 지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나왔어요. 왜냐면 나도 똑같았는데 저 새끼들도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면은 이건 뭐 완전히 다 마귀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건 하나됨이 아니에요. 그 중심에 내가 있으면 절대 그건 하나됨이 아닙니다. 하나로 모였긴 하지만 하나하나가 전부 모래알처럼 자기의 자존심을 챙기려는 야망으로 모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안전핀이 이미 뽑혀버린 폭파 직전의 수류탄 같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뭉쳐있긴 하는데 언제 터질지 몰라요. 아무튼 그렇게 인간 군상들이 하나님의 대척점에서 손을 잡아버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시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세요. 그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게 아버지의 초달이니까, 채찍을 드는 아버지의 초달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처음 내리신 명령이 뭐였죠?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죠. 뭐 하라는 거예요? 한 곳에 모여 있으라는 거예요? 퍼지라는 뜻이에요. 퍼져라, 흩어져라 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서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마레, 라바, 파라는 전부 확장, 흩어짐, 확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모으다, 하나 되다 라는 뜻을 같이 갖고 있어요. 전혀 상반이 되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 상반된 의미가 같은 단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부터 인간들을 한 곳에 무리지어 정착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으로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 그러셨어요, 아담에게. 근데 지들끼리 편먹고 선악과 먹어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흩어야죠. 그래서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1장 28절이. 흩어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하나 돼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적으로 사는 건 이건 저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시도들을 그냥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역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모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됨이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존재성이나 주체성을 챙기지 않는 그런 낮아진 존재가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장막 안에서 진짜 하나 되는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하는 거야. 흩어져 그러는 거야. 흩어져. 창세기 3장 24절 보세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쫓아내다 이 단어는요, 가라쉬라는 단어인데 이혼하다, 흩어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입니다. 어차피 아담과 하와 구원하실 거예요. 당신의 백성이에요. 그죠? 왜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듣고 아내의 이름을 산자의 어미라고 짓잖아요. 하와라고. 아, 우리는 그 여인의 후손에 의해 사는 거구나라는 그 복음을 이해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에덴에서 놔두시지 뭐하러 쫓아내냐고요.
성도야,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게 바로 너희들의 인생이란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잠시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하고 어떻게 그 혼인잔치가 다시 성취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흩으시는 거예요. 이혼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라시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이혼하게 된 사람이 하나님과 헤어져 지금 흩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과 이혼을 하고 땅에 흩어져서 자신들의 근본된 토지를 갈면서 아 나는 하나님과 이혼한 자며 흙에서 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하다. 그런 자기의 처음 자리 확인을 해야 됐던 거예요. 자 흙에서 왔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나님이 저주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하구나. 이걸 배워야 되는 거죠.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 흙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 그러면 내가 지옥 가는 거 당연하네요. 이 고백해야 맞아요. 나는 천국과 마땅한 인간입니다. 이게 맞아요. 하나님이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으면 내가 지옥 가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 고백하고 가는 거예요. 그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인간들끼리 하나 될 수 없다 말입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과 혼인관계에 놓여질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자인하는 게 진짜 하나 됨의 시발점인 거예요. 그렇게 자기 존재의 처음 자리를 올바로 인식하게 된 그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게 뭐였어요? 나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죽은 자가 맞네라는 자각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게 뭐겠어요? 생명이죠. 돈, 명예, 자식 아니에요. 생명이죠. 생명.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생명이 어디에 들어있다고 그래요? 예수 안에 들어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나 죽은 흙 맞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 그거 없으면 나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텐데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십자가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거 배우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도의 역사 속 인생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이혼을 하고 이 땅으로 흩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을 절실하게 깨닫고 난 예수 없으면 죽은 자라는 고백을 진심으로 하게 되는 하나님 절대 의존자로 지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고 하나님과의 연합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됨의 전제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서 한 가족을 또 이루고 살아요. 거기에서 그들이 하나가 아님이 또 폭로되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쫓아다니면서 니들은 하나가 돼서는 안 돼. 그리고 원래 하나도 아니야. 이걸 계속 폭로시키세요. 하나라고 자부했던 가족 간에 살인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라고 우겼던 그 가족을 그 나머지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또 흩어버리세요. 창세기 4장 11절 보세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바까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가인과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저주했어요. 그리고는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을 거다 그러죠. 그런데 창세기 4장 5장에 보면 가인의 후예들이 이 세상의 문명의 주인공들이 되죠. 그럼 이 세상의 문명은 다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예요. 이 세상에서 잘 된다고 재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의 저주받은 거라니까요. 이 역사 자체가. 그런데 가인에게 어떻게 저주를 하세요? 네가 유리하고 방황하게 될 거다 그러죠. 흩어버리는 거죠. 넌 정착하면 안 돼.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저주 속으로 들어갈 자는 반드시 정착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말려주세요. 여기서 유리하다, 이 유리하다, 방랑하다라고 이 번역이 된 누드라는 히브리어는 슬퍼하며 떠돌다, 흔들어버리다, 방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단어와
16절에 노땅 있죠? 가인이 노땅으로 가죠? 그 노시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노드, 누드,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사람이 자기들끼리 하나가 되어서 한 곳에 정착하여 무리지음을 시도하자 그 하나됨의 실체가 하나님에 의해 폭로가 되어 사실은 하나됨이 아니라 각자의 개체가 이기심이라는 나달로 흩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의 시도와 추구를 부수시며 흩어버리세요.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 그래요? 맞습니다. 저는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게 맞습니다라고 엄살을 떨어요. 창세기 4장 14절 보세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그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길 될 겁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땅 이름은 유리, 방황 이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거하였더니가 정착하다라는 뜻이에요. 정착하다.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유리 방황이라는 땅에 마치 하나님을 조롱하듯 정착을 하여 성까지 쌓는 거죠. 해볼 테면 해보자는 거예요. 요걸 유리 방황이라 그래요. 진짜 유리 방황. 이 땅에서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유리 방황하는 그들이 정착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이 땅에서 정착하여 살겠다고 하는 그들이 진짜 not nude 유리 방황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에녹이라는 성 이름은 나에게 바치는 성이란 뜻이에요. 그리고는 가인의 후예들이 그곳에서 문명과 예술과 문화와 과학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역사에 정착하는 모습이 4장 말미에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근데 성경은 그걸 땅으로부터 저주받은 거라고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복받은 거라고 이야기하죠. 심지어 교회에서도 복받아라 복받아라 하면서 그 복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의 당직기를 이번에는 홍수로 쓸어버리세요. 흩어버리세요. 그 홍수 후에 창세기 1장에서의 아담에게 주어졌던 똑같은 명령이 노아에게 주어집니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이 창세기 1장 28절에 명령이 주어지죠. 뭐예요 이게? 흩어져라. 흩어져라. 내가 니들이 하나가 되어서 니므롯, 영걸, 기보림, 유명한 자 이런 니들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 사는 그 꼴 도저히 못 보겠어서 홍수로 다 쓸어버렸으니까 이제 흩어져!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흩어져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제 작정을 하고 덤벼요. 보세요.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제 노골적으로 야 흩어지면 안 돼 흩어지면 안 돼 다 모여 그러는 거야. 인간들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또 흩으셔야죠. 이게 인간들의 당직기예요. 인간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로 가는 길을 건설하겠다고 나서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그 당시에 바리새인으로 대표되었던 아담 군상들을 건축자라고 부르는 거라 그랬죠? 건축자. 하늘로 가는 길을 지들끼리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의 현장에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아담 군상들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로 가는 길은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라는 길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늘에 이르려고 스스로의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란 말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하나가 되어서 하늘에 이르러 보겠다는 인간들의 추구가 하나님에 의해 산산이 부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이 이루어질 때 그때 선물로 내려오는 거지 우리가 건축을 하여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은 하나님이 갖고 내려오는 거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은 성령이 갖고 내려오는 거래니까요. 우리가 건축하여 올라가서 쟁취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늘을 쟁취하자 이게 불교를 포함한 이 세상 종교들이잖아요. 열심히 하여 해탈도 하고 윤회도 벗어나고 열반에 이르자 천국 가자 극락 가자 이게 세상 종교죠. 기독교는 하늘은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주기 전에는 절대 너희 손으로 쟁취될 수 없는 것이다 를 주제시킨 후에 선물로 내리 꽂으시는 게 기독교의 하늘이에요. 여러분의 천국. 그걸 확실하게 그림으로 보여준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방언을 했죠. 글로사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불의 혀와 사람들이 했던 방언이 같은 단어라 그랬어요. 똑같이 글로사, 성령의 혀로 말하게 하시는 그 하늘의 언어. 그건 그곳에 모여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나고 자란 곳, 적어도 15개국 이상의 언어들을 거기에 모여있는 이들이 막 한 거예요. 언어가 다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흩어지는데 하나님에 의해 흩어지자 그들이 하나로 이해를 하여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바벨탑 현장에서는 언어를 흩었더니 이들이 저주받아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갖고 와서 하나님의 흩으심으로 흩었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고 흩어지면서 진짜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 그래요. 사도행전 2장 4절 보세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기 나라 방언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자기 나라 언어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각각 다른 15개국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나라 방언들로 이들이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어가 흩어진 거예요, 지금요. 근데 다 알아듣는 거예요. 한 의미로.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이 존재의 메커니즘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11장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언어를 흩어버린 걸 그들을 온 지면에 흩었다라 그러죠. 흩으심으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 성 쌓기 그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멸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흩었더니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흩으시는 그 인간들의 자존심과 인간들이 덮어놓은 지붕을 부수시는 게 복이다라는 걸 여기에서 암시한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이게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흩었더니 교회되더라. 근데 인간의 힘으로 흩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흩어지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에서의 인간들은 또다시 이합집산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과 맞짱을 뜨겠다는 시도를 하죠.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들을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애굽으로 흩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런 각국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등장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진짜 하나가 되는 모습이 그려지는 거죠. 그 중간에 십자가가 섰잖아요. 십자가가. 니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어서 내 아들이 죽었다. 가끔 그런 꿈을 꿔요. 어떤 할아버지가
그냥 머리가 산발이 되어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내 아들 죽었다고, 내 아들 죽었다고, 내 아들 본 적 있냐고. 근데 사람들이 다 몰라요. 난 소도 사야 하고요. 나는 밭에도 가야 되고요. 장가도 가야 되고요. 그 할아버지가 눈물 흘리면서 계속 붙들며 이야기를 하죠. 아니, 니들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니까. 그거 아냐고. 근데 거기다 대놓고 또 병 고쳐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아들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 아버지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흩으심의 결과가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 보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지켜졌을 때 진짜 하늘 백성의 하나됨이 성취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십자가가 개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십자가로 인간들의 자기 우상화, 당직기를 깨부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또다시 너희들은 흩어져라 명령하고 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뭐라는 거예요? 이거 단순히 전도하라 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흩어져라. 너희들의 그 흩어지는 삶 속에서 내일은 내가 하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전도합니까? 하나님의 창세전 택한 백성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냥 하나님에 의해 불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흩어졌나요? 예루살렘 교회에 또 뭉쳐진 소금처럼 꽁꽁 뭉쳐 있었죠? 어떻게 하세요? 또 흩으세요. 그 흩어짐에 스데반의 죽음이 기화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형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스데반이에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인류의 역사는 인간들 측에서 만들어내려 하는 인류의 하나됨과 그것을 흩어버리시며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먼저 고민하라는 하나님 측에서의 열심이 서로 충돌을 하는 현장이에요. 따라서 이 서머나교회라는 이 로컬 처치는 그 자체로 우리가 유지하고 확장하는 걸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교회가 커지고 또 탄탄해지고 하는 걸 자랑해서는 안 돼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언제 야 예루살렘에서라도 그냥 잘 모여서 여기에서 크게 부흥시켜라 그랬나요? 흩어져라. 니들 하나하나가 흩어져야 내가 일을 할 거 아니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 목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뭐 요즘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다들 그냥 기들이 살아가지고 흩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가능성과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닿아보겠다는 자들은 끊임없이 당을 짓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당짓기를 파해버리시고 예수를 머리로 한 하늘의 당짓기를 버리시는 게 이 역사예요. 그렇게 로마서는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전부 왜 의인은 하나님이 선물하시는 믿음에 의한 의로만 살아날 수 있는가라는 인간 자체의 자격과 공로의 그 부정이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니들은 안 된다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 보세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한 몸은 무엇으로 만들어요? 십자가로 만든다 그러잖아요.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 안 돼요. 십자가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자격과 공로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각 족속과 방언으로 흩어졌던 자들이 한 곳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묵시 속에서 그 뒤 흩어짐에서 하나로 모여지는 곳에서 어떤 노래를 하는지 보세요. 계시록 7장 9절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거 흩어진 거죠. 하나님이 흩으셨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흩어졌어요. 그렇게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한 곳으로 기호가 있는 그곳으로 모이는데 뭐라고 찬송하는지 보세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다. 그거 배우고 오는 거예요. 흩어져서.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되어 절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건축 못한다. 그거 배우고 오는 거예요. 흩어져서. 하늘의 하나됨은 어린 양 예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자들이 그 구원의 현실을 찬송하며 한 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역사 속에서 흩어짐을 경험하면서 절대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걸 배워야 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는 존재 자체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에 의해서만 발생이 가능한 것임을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들로 하여금 이 역사와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겪게 하시면서 끊임없이 탈출을 시도하게 하세요. 끊임없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탈주하는 걸 노마디즘이라고 그러죠. 들레지의 노마디즘. 끊임없이 탈주를 시도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인간들은 또다시 재고착화, 재고정화의 시도를 내어놓죠. 왜? 정착해야 되거든요. 유리하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흩으세요. 사회와 이 역사와 인생의 구조적 모순들을 경험하게 해서 흩으시는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재고착화, 재정형화를 시도하는 거죠. 이게 들레즈의 노마디즘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진짜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장막을 들고 흩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자존심, 그걸 챙기고 추구하기 위해 전 인류가 손에 손을 잡고 달려가는데 거기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흩어진다는 뜻은. 이거 아니구나. 그게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최근에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들은 과학 문명 속에서 기고만장하고 있는 인류의 당직기를 흩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을 비롯한 자연, 모든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소품일 뿐입니다. 기분 나쁘시겠지만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 존재는 내 아들의 피로서만 발생될 수 있다라는 창세전 언약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펼치는 게 역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소품으로 쓰이는 게 천지 만물이란 말입니다. 절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기 좋은 환경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만물이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 천지 만물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인간이 거하기 알맞은 환경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 언약 성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역할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인간들은 그러한 자연과 우주 속에서도 자신들의 생존에만 관심을 가져요.
이게 인간들의 당짓기예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도구로만 쓰여야 돼? 그 당을 짓는 거죠. 자기들의 생존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려 하는 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나미 같은 대지진이, 쓰나미나 대지진 같은 그런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헤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러한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방지하여 우리의 생존을 우리가 지킬까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인간의 문명이나 과학이 자연재해로부터 인간을 지켜줄 수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일본에 쓰나미가 덮쳤을 때 정작 일본이 가장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게 뭐예요?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인간들의 기대대로면 원자력 발전소가 쓰나미를 막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쓰나미가 일어나니까 인간들의 그 최고의 과학이 인간을 향하여 포문을 열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과학이 자연으로부터 인간을 지켜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자연재해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잠깐 파도가 몇 미터만 제자리를 벗어나도 인간들은 이렇게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자연의 법칙을 잠깐 놔버리시면 어떡할까요? 5초만 놓으면 5초 안에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5초만 풀어지면 인류는 즉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팔을 불고 계신데 인간들은 손에 손을 모아서 야, 구호 헌금도 보내고 하나가 돼야지, 하나가 돼야지. 종교 간에도 하나가 돼야지. 당짓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가 돼서 이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당짓는 거예요. 그런 건 인간들의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너희들의 바벨탑 쌓기를 어서 그치라는 하나님의 일갈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교회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교회 안에서까지 인간들의 당짓기는 멈출 줄을 몰라요. 교회 안에서까지 신앙인의 목적지가 마치 이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가르치죠. 그래서 착한 사람이 돼,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돼, 이걸 좋은 설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때 당시 그 사회에 어떤 식으로든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창녀 세리들을 데리고 올라갔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개과천선하여 사회의 정화와 정의와 평등에 기여했다라는 말은 성경에 단 한마디도 없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의 목적지가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당짓는 거예요. 착하게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되어서 스스로 자존심 챙겨갖지 말란 뜻이에요. 기독교의 목적지가 그런 것이 되어버리면 그건 곧 인간들의 자존심 지키기, 아담들의 당짓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개혁주의 성화론이 그거 하자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역사의 유익한 자가 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고 오라고 우리를 이 역사 속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죄가 많은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은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죄 많이 지어라는 뜻이 아니라 죄를 죄로 인정하는 곳에서만 은혜가 은혜로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그 자리로 우리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너희들의 죄인됨을 전혀 모르고 있지 않니? 왜? 당짓느라고. 잘하고 있거든요. 서로서로 도와가며 착하게 열심히 이 세상을 아름답게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자신의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흩으심의 개입이 필연적이에요. 오, 나 아니네? 라는 이 흩으심의 개입. 이것이 필연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붕으로 덮고 있던 것들을 다 부수고 들추어 내버리신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조금씩 자신의 가치와 유익을 중심으로 살던 자의 삶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 이거 진짜 힘 아니고 내 지혜 진짜 지혜 아닌 거구나. 그걸 점차로 알아갈 때 우리는 나 중심의 그 하나됨, 나 중심의 무리지음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조금씩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꽤 오랫동안 이 서문학위에는 저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마귀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내가 빠진 이 서문화교회를 추측하면서 상상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에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런 소리가 들려요. 네가 뭔데? 라는 이런 일갈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교회의 목자, 목사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양이라 그러죠. 네 양 아니에요. 어디 목사의 양이 있습니까? 누가 목사를 목자라 그래요? 교회의 설교자, 성령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스피커여 소리에 불과한 제가 빠져도 여기는 튼튼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잘못 모이는 거예요. 이 지적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못 들어본 이야기 들으러 나온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 교회는 그런 여러분의 지적 허영심을 채우는 곳이 아니에요. 칼바르트가 죽기 전에 자기의 서재의 책들을 전부 만 권이 넘는 책을 불태워버린 거 아세요? 그리고 성경 하나 딱 꽂아놨습니다. 칼바르트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는 정말 시대의 사상가였고 철학자였고 신학자였어요. 그 사람의 책을 한 권을 읽으려면 정말 진이 빠질 정도로 힘이 들 정도예요. 그가 갖고 있는 어휘력, 그가 갖고 있는 논리, 우리는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죽기 얼마 전에 자기가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모든 게 십자가 앞에서 다 헛거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다 태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거기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겠노라. 그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서 왜 나는 예수 없으면 존재할 수조차 없는가. 신학과 교리에 얽매이지 마세요. 신학이 예수 죽였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SNF파, 굽난 공동체, 당시에 자기들끼리 최고의 신학이라고 우기던 신학과 교리를 갖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신학과 교리, 하나님을 향한 신학과 교리가 하나님이 왔더니 그를 죽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거 배우러 온 거 아니에요, 여기에. 예수 배우러 오신 거예요. 은혜의 저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지붕을 빼앗기다가 결국 홀랑 벗겨진 지붕 위로 예수의 은혜라는 지붕이 다시 얹혀지는 그러한 위대한 경험을 이 인생과 역사 속에서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우리 위로 장막이 덮는다. 장막이 덮는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보세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도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일이나 표범이나 사자나 독사가 자기의 힘을 자랑하며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배를 위한 삶을 산다면 어린아기나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는 절대 무사할 수 없어요. 근데도 천국 가서 무슨 상 받겠다고 하는 인간들 있죠? 그 이빨 갖고 천국 가겠다는 일이에요, 그거요. 아닙니까? 다른 이들보다 나는 걔네랑 동등한 자리에서 그렇게 살 수는 없어. 이거 아닙니까? 상을 요구한다는 건. 그러면 거기에서도 잡아먹히고 잡아먹는 일이 생기게 돼요. 근데 거기는 이런 그런 일이 없어요. 일이나 사자나 표범이나 어린 양이나 어린 아이가 같이 노는 거예요. 그것은 붕어빵처럼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힘을 소유한 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재미없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전부 배용준이야, 막 그냥. 그 전부 최주. 재밌어요, 그게? 성형 전으로 부활할까요? 후로 부활할까요? 그런 게 왜 궁금해요? 각기 다른 모양과 능력과 힘을 소유하고 있는 다양성이 있어요. 근데 그 다양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앞에서 헛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차이와 구별의 근거가 못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앞에서 그것이. 그 다양성과 차이를 무색히 하는 그 기호가 섰으니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는 사자나 호랑이나 어린 양이나 어린 아기나 모두 죽은 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죽은 거니까. 예수의 은혜가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올바로 박히면 그게 내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이를 갖고 있어도 그걸 잡아먹는데 못 쓰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거든요. 성도가 바로 그 자리로 끌려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들은 결국 자기의 이익과 가치를 위해 살 수 없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가 고파도 상대를 뜯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길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그래서 천국은 외양상 평등한 곳이 아니라 십자가에 의해 평등한 곳이 되는 곳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됨이요. 그게 진짜 하늘의 당직기인 거예요. 자기 부인된 사자, 자기 부인된 표범, 자기 부인된 어린아이, 자기 부인된 뱀, 이런 것들이 나는 죽은 흙 맞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 있는 거, 이걸 하나됨이라 그래요. 거기에 다툼이 없잖아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통해 바로 그 예수의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면 그 하늘의 하나됨이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지 잘 나와 있어요. 17장 21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에 의해 주도되어지는 진짜 하늘의 하나됨, 그 하늘의 당직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23절을 보시면 그 메커니즘이 이러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성도 안에 들어가죠. 내가 저희 안에.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죠. 그런데 21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죠. 이두 그림 합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예수 있고 하나님이죠? 그러면 이 예수가 예수 안에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되는 거죠? 17장에서 고린도후서로 가보세요.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요게 새 거죠. 그러면 보세요. 성도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성조죠. 근데 성도는 예수와 하나님을 품고 있죠. 근데 예수와 하나님은 하나예요. 그러면 성도는 예수로 포위되어 있는 거예요. 안팎으로. 그죠? 이렇게 성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자신의 독자적 영역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예수에 의해 성도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로 완성되는데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게 하나됨이에요. 요렇게 성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가 개체가 노력하고 성숙과 변화를 추구하여 성도가 될수 있어요? 성도는 십자가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됨이에요. 인간들은 절대 인간들의 당짓기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거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이 되어서 하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역사 속에서 점점 해체되고 흩어지고 죽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거구나. 이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걸 죽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점점 그렇게 자신감을 잃을 때 세상이 힘과 가치로 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점점 흥미를 잃게 되고 세상이 이를 봤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저놈 죽었네. 우리는 세상을 보고 세상 죽었네. 그게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에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번역이 조금 어눌한데 표준 세번역이 번역을 잘했어요.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은 겁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계속 죽은 자로 밀려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성도의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좀 변했다고, 성숙되어졌다고, 성경 좀 많이 안다고 자랑 좀 하지 마. 뭐 그렇게 대단하게 많이 알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대단하게 많이 착해졌습니까? 솔직히. 한번 터지면 옛날로 금방 돌아가잖아요. 연극들 하지 마세요. 성도는 성숙되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있던 자들이 역사 속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점점 성숙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완성된
여러분 자신을 조금씩 밝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성숙이라고 하자면 하자고요. 그걸 변화라고 하자면 하자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변화하여 여러분이 인간들의 자존심을 챙겨가져 성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변하겠지? 시간이 가면 성숙되겠지? 그런 말씀 하세요. 그게 성화론 아닙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변화될 거야. 성숙될 거야. 여러분, 시간이 객관적 실체가 맞습니까? 시간이 뭐예요? 시간이 객관적 실체가 맞아요?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이죠?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뭐가 달라요? 밥이라는 것과 밥을 먹는 행위 다 같은데 행위자의 행위를 인간들이 밖에서 이렇게 하나, 둘, 세는 걸 시간이라 그래요. 시간은 객관적 실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어떤 행위자의 흔적을 하나, 둘, 세는 걸 시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건 어떤 행위자가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흔적을 사람들이 세놓은 걸 시간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 역사, 이 자연, 우주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행함이 지금 흔적으로 남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시간이 흐른다, 시간이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시간은 객관적 실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완성, 완료라는 것은 묵시 속에서 이미 시간과 관계없는 곳에서 이미 하나님이 완료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가면서 성숙된다고요? 변화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라는 행위자가 이미 묵시 속에서 완성해 놓으신 그 행위의 흔적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변해야지 보다 하나님이 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원해낼 수밖에 없었는가를 먼저 배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창세전에 나 같은 걸 하나님 백성으로 완료해 놓으셨다니 거기에 감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묵시 속에서 완료되어 있는 여러분의 그 복된 현실을 이 역사라는 이 죽은 자들이 사는 이 무덤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경험하면서 여러분에게 거저 은혜로 주어진 그 현실이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 것인지 찬송하는 자로 지어져 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아이고 저거 죽었네 저거 그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은 그때 당당하게 니들이 죽은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서로 죽었다 라고 하는 그 현실, 그게 여러분에게 인식이 돼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도 인간 중심으로 풀다 보니 우리는 기고만장하여 여전히 성경을 들고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당직기를, 인간의 당직기를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좀 밝히 보여주시고 그것이 어떻게 파괴가 되는지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주변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